국토부는 국도의 졸음 쉼터에 문화체험과 경관, 조망 등을 연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린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 등 다섯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충북 옥천의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 쉼터는 7월 13일에 개장식을 갖습니다. 이 쉼터는 지역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내외부의 판매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 쉼터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이는 일반 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보이는 첫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복합 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장식을 통해 옥천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 쉼터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쉼터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